네, 3부에서는 두 분 작가님 얘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제가 제일 궁금한 거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따로따로 답해 주십시오. 하나는 이제 이동현 교수님은 수많은 예술 이론을 접하고 이제 공부하고 뭐 적용해 보시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이 예술 마을들을 보면서 아 예술이 이럴 수 있구나. 아, 그러니까 학자적인 관점에서 아 예술의 어떤 그 새로운 지점을 발견하셨다면 이제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그다음 우리 유사원 대표님은 수많은 예술 행사를 기획하셨는데 아 이런 행사를 할 수도 있구나. 어 이렇게 이거 재밌겠는데? 하여튼 그런 또 아이디어를 또 얻으셨을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제일 궁금한 질문 두 가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대학 다닐 때 문화운동 하면서 꿈꿨던 게 이제 예술인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하자 했는데 뭐 사실 불가능했는데 그 3부에 소개되고 있는 그 경남 산청의 그 큰들 마당극 마을은 대학 다닐 때부터 마당극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중심이 돼서 진주에서 마당극 운동을 하시고 경남 산청으로 최근에 마을 그 단원들 전원 가족이 다 입주하는 큰들 마당극 마을을 만드셨더라고요. 평균 17년 정도가 같이 살았대요. 예. 네. 길게는 한 20년 넘게 사신 분도 네. 계시고 도대체 비결이 뭐냐 물어봤더니 네. 일단 갈등이 생길 때쯤 되면 조정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이 좀 더 예술적으로 극단으로 가고 싶어서 창의성을 갖고 싶어서 이견이 생길 때 그냥 중단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술적인 이견으로 깨지는 것보다는 삶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싶어가지고 그분들 원칙이 삶이 예술보다 앞선다. 예술이 삶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사실은 예술하면은 뭐 굉장히 또 특별하고 누군가 정말 천재들만 하는 거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예술 마을을 이제 책을 쓰고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건 아니다.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파트 젖어 있고 엄청나게 많은 대도시단위에서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은 아니다. 뭔가 낯설지만은 그들 나름대로 특별한 것을 지키지 않는 그런 걸 저는 좀 이번 책에서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 저 아마 대한민국의 예술가분들만 아니라 전 세계 예술가분들이 같이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걸 겪으시죠. 예. 맨날 싸웁니다. 그런데 예. 이제 거기에서 그 공존의 어떤 법칙이 나왔다는 건 상당히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상 대표님. 예. 제가 강릉의 마지막에 쓴 얘기인데 예술 마을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는 것, 향수가 아니라 향유하는 것. 오래된 것이 아니고 오래 가는 것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는데 과연 이 예술 마을이 이제 새로운 좋은 예술 축제라는 게 만약에 기획이 된다 그러면 이제는 장르 중심이 아니고 주제 중심으로 가야 되고 그 주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음악, 미술, 뭐 체육 뭐 이런 축제가 아니고 같은 생각을 하는 그 주제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그러려면 그 주제는 같은 사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을에서만 하면 안 되고 모두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뭐 약간의 좀 넓어지는 생각으로 그런 식의 이제 축제를 같이 이제 경험하고 이제 향유하고 그리고 그게 내가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축제 모든 예술 마을들이 본인이 주최자가 되어서 그거를 이제 만들어 감에 있어서의 성취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예술 경험이 성취 중심으로 내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거는 어떤 작고 이 부피의 크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성취감은 내가 작은 걸 해도 굉장히 큰 성취감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성취감을 맛본 사람들이 원주 어머니들이 그렇지만 행복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축제는 행복을 만들어내는 축제로서 이제 그거를 기획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30개 마을에서 이 또 12개로 원래는 12개로 골랐다가 하나가 더해졌다면서요. 그 얘기부터 한번 해주시죠. 그 13번째 거북선 얘기. 아니 그 책이 이제 균형감 있게 하려면 각 부서별 각 부별로 이제 4개씩 하면 다 12개잖아요. 3, 4, 12. 근데 아 마지막 하나를 이제 거의 이제 원고가 끝날 때쯤에 이제 사실 무리하게 정했는데 제주도가 빠질 수 없겠더라고요. 또 이미 또 제주도에는 제가 아는 뭐 저지리 예술 마을이나 가시리 예술 마을 등등의 그 예술인들도 많이 또 제주도 네. 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아는 이제 그 지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요즘 이제 예술마을 어디가 뜨냐 그랬더니 이제 저지리 가지리 가지 마시고 하레를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레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하레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도. 근데 거기 가면 뭔가 좀 다를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정말 그 예술가 한 두세 분이 이제 정착해서 만든 곳이고 그냥 이렇게 자연 생태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그 마을이고 또 하레리가 감귤이 가장 먼저 시작됐었던 아주 일교차가 아주 아주 적절한 그런 정말 자연 생태적인 마을인데 예술적인 그런 정치를 나중에 알게 됐더니 그게 이제 뭐냐면 그 마을을 지키는 마을을 지키는 영혼 그 정령이 되게 미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통 우리가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모든 만물엔 다 그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예술가들이 이제 그 다니면서 그 하레리의 그 뭐 이런 반딧불이라든지 또 도마뱀이라든지 뭐 아주 미생물 같은 걸 보면서 아 저게 또 다 영혼이 있다. 그래서 그 정령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미학적이었어 저한테는. 특히 이제 그 제가 공부했던 들레즈 철학하고 상당히 유사해서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점에서 하레리는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아니 사실 하레리는 뭐 저지리든 가시리처럼 그렇게 뭔가 예술 마을로 이렇게 이미 이렇게 디파인되지 않고 정말 찾아 들어간 거여서 굳이 해야 되나 이미 지금도 원고가 400페이지가 넘어가는데 근데 이제 사실 가면 가서 인터뷰 이제 이가영 작가를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갖고 있었던 그 본인이 예술 이제 책에는 위장하는 본인의 그 마을에 정착하기 위한 한 예술가가 그 마을에 동화되는 그 작업을 위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치열함이 서울에서 살았던 치열함하고 굉장히 대비되는 치열함 그게 주는 또 굉장히 좋은 또 예술 마을의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책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여러 그 이렇게 마을을 이렇게 이제 또 들어보면서 또 이제 저도 이제 기자를 20년 했지만 그런 재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취재하고 또 이제 거기 이제 또 파악할 때 이렇게 우리가 그분들의 어떤 얘기들을 꺼내줬구나. 그래서 묵혔던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묵혀서 묻어둬서 아무도 모를 얘기였는데 이렇게 우리가 꺼내놔가지고 아 이분도 본인도 디파인이 되고 그래 내가 했던 게 이거구나. 우리가 했던 게 이거구나. 서로 정의가 되고 그래서 이제 같이 어떤 그렇게 좀 정리가 되었던 그런 인터뷰도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생각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성북동에 성북 예술 마을인데 이제 유일하게 대도시 예술 마을로 정했는데 서울에 거기에 그 삼태기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랑 좀 가까운 동네인데 거기 세탁소 하시는 아저씨가 그 연극 배우로 등장을 해서 그 월장석 친구들이라고 하는 연극 배우들이 주로 만든 그 공간에서 이제 마을 주민을 캐스팅해 배우로 만드는 그 사례를 얘기하시면서 그분이 이제 그 연극 배우를 하면서 평소에 이제 좀 이렇게 몸이 쇠약했는데 이제 좀 몸을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깨달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마라톤을 시작해가지고 마라톤 완주를 한 다큐멘터리를 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예술 마을은 어쨌든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는 곳이다. 또 뭔가 특별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성북구의 그 세탁소 아저씨뿐만 아니라 그 오늘 이제 소개 안 한 것 중에 그 필봉 마을 마을꾼 마을이 있습니다. 그 필봉 농악이 이제 그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필봉 마을꾼 마을에 그 동네에 약간 바보 같으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굿할 때만, 그러니까 농악 칠 때만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제 막 그 난장꾼이 돼버리는 전 마을을 그냥 휘어잡는 그 아저씨가 동조 아저씨라는 분인데 약간 좀 모자르신 분이셨나 봐요. 또 키도 그렇게 크지 않으시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농악하고 뭐 관련된 굿만 하면 그 마을에 어쨌든 위대한 아티스트가 돼버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조용한 마을의 그 난장 속에서 사람이 재발견되는구나. 그래서 예술 마을은 사람들을 되게 특별하게 하는 거다. 사람들을 좀 일상적으로 그냥 조용히 있다가 사람을 미치게 하는
그런 좀 뭔가 뭐 마법 있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번 북콘서트 전에 독자 질문 미리 좀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몇 가지 이제 독자들 질문을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책에 나오는 예술 마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이미 답을 우리가 했습니다. 첫 번째 담양 떡갈비 마을이 담양에서 가져왔고 그럼 두 번째 마을은 어디요? 네. 두 번째 마을은 얘기를 안 해봤는데 선생님하고 두 번째 마을 뭐 생각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사실은 잠깐 눈수를 매기질 않아가지고 네. 담양은 거의 그렇게 한번 우스갯소리를 한번 해봤는데 정말 똑같이 담양이라고 나왔고 지금 뭐 그냥 뭐 즉흥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래도 개천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 마을의 주민들 변화한 모습을 봤고 초창기 때는 저한테 교수님 저 하루는 클래식하고 하루는 트로트 합시다. 너무 어려워 이거 클래식. 그러니까 한 번은 교수님대로 하고 한 번은 트로트 하면 어떻습니까? 태지나 뭐 서른도 나오면 뒤집어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좀 그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중에 가면 괜찮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말 하시는 분 한 번도 안 계시고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마을이 좀 클래식으로 조금 고품격 마을로 될까? 물론 트로트가 고품격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 걸 보면서 마을 주민들의 그 순수한 마을에 대한 자부심, 그 축제에 대한 열정 이런 걸 보고 또 이 책이 만들어지게 된 또 계기가 됐기 때문에 개천 마을을 두 번째로. 저도 왠지 개천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네, 그래 두 분 다 그러시면 약간 이제 정치적인 답변이. 아, 그런가요? 그렇다면 아까도 이제 중간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오늘 여기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점호 책방 이 문발동이 좀 아닐까도 싶어요. 아까도 왜 제가 50 넘으면 이곳에 와서 좀 살아보면서 이렇게 소소한 것들을 경험해 보면 그 성취감을 또 내가 가져볼까라는 고민 이 인터뷰를 끝냈을 때 그런 고민이 됐었고 서울하고 멀지도 않고요. 뭐 단연 뭐 그게 꼭 이유는 아니지만 성취감을 이 커뮤니티 안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건강한 커뮤니티는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13개 마을을 다 돌아다니기도 했었지만 그래서 이곳을 좀 꼽아보고 싶습니다. 우연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저 60 넘으면 개천마을에서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 답도 해주셨네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저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예술마을의 형태나 그건 아무래도 본인이 알고 싶은 예술마을이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답을 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예술마을 혹은 예술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그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리고 13개 책을 뭐 쓰기는 했지만 공동체는 이미 공동체라는 단어부터 우리가 정의하는 것도 어렵고 그 공동체는 또 변화 속에서 시대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또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가 가장 1번의 문제가 돼야 되는데 누군가가 그래도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했을 물어본다면 갈아 만든 배를 담당하실 한 10분은 있어야 그 공동체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태도 공동체에 대하는 태도, 공동체가 그 마을에서 할 수 있는 뭐 역할들 그런 것들이 가장 친절함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좀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태도가 그 공동체의 성격을 만들고 그 성격이 아마 그 성취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정고피 선생님이 그 담양 때 인터뷰하셨던 얘기 중에 관계의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종교 집단처럼 이렇게 막 의식과 삶과 모든 예식을 다 일치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삶을 살면서 서로 관계를 맺는 이웃이라는 점 그게 뭐 혈연으로 맺어진 거라기보다는 그냥 정으로 마음으로 맺어진 이웃인데 저는 그 관계의식이라는 말이 되게 이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공동체 마을을 꾸리기 위해서는 그 전민규 대표님하고 얘기했을 때 거기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더라고요. 엄청나게 싸우고 뭐 갈등을 조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 유지를 하고 계시는데 생각만큼 이상적인 그만큼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특히 예술가들이 공동체로 같이 산다는 거, 그거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예, 예. 그런 점에서는 관계 이웃이라는 개념이 결과적으로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니체가 얘기했나요? 그 가족적 유사성이라는 말을 썼는데
뭔가 이렇게 좀 가깝지만 완전히 가깝지도 않고 또 멀지만 그렇게 또 멀지도 않은 뭐 그런 식의 스탠스를 유지하는 거. 뭐 문발동이 그렇게 제일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한편으로 듭니다. 예. 네, 오늘 두 분이 계속 선행 답변을 해주시고 계신데 다음 질문이 이 예술마을의 탄생에 가장 추천 대상이었는데 일단 이제 우리 유사원 대표님은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데 내 몸을 갈아볼까 말까 내 영혼을 갈아볼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분에게 추천하는 걸로 하고 예. 여기도 이제 예술가인데 그래 내가 예술가 고집도 부리고 싶고 근데 모두 사람들하고도 어울리고 싶고 고민하는 예술가들에게 권하고 싶은 걸로 제가 한번 자율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마디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술마을에서 살아보세요. 행복합니다. 나는 60부터 예술마을에 살아보세요. 매우 힘듭니다. 힘들지만 만들어 보세요. 네. 죽습니다. 힘들지만 뭔가 보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사실은 저는 책을 적지 않게 쓴 편이긴 하지만 뭐 단독 저서 아니면은 한 대여섯 명 혹은 10명 이상이 쓰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렇게 작가가 두 분이 같이 쓴 거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예. 더 물론... 힘드셨어요. 예. 뭐 말해야 뭐 하겠습니다. 훨씬 힘드셨죠. 근데 이 협업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좀 배움도 있었고 학습도 있었고 또 인터뷰 해주신 분들 또 이렇게 또 많은 자료도 제공해 주신 분들 또 출판사 또 굉장히 많이 또 애쓰셨어요. 그래서 협업의 결과다. 예.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단 말. 예술마을의 탄생이 예술적인 협업의 결과인 걸로 하고 네. 네, 지금까지 두 저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도 예술마을을 여행으로 기획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마지막은 이 파주 문발동 공동체의 파노라마 합창단 그 공연 영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곳으로 가 출렁이는 파도를